안녕하세요. 카톡이 왔어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시바견이라고 합니다. 해티가 시바견으로 변신해 버렸어요.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죠. 이거 너무 신기하지, 얘들아. 안녕, 시바견이야. 하하하하하. 자, 아무튼 반가워요. 자, 오늘은 시바견이 대신 피곤한 해티 대신에 시바견이 설명해 주도록 하죠. 자부터 오늘은 망고스틴을 그려볼 거예요. 근데 망고스틴 같은 경우는 백석대의 기출 문제로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저희 제자들이 망고스틴을 그려달라고 해서 한번 망고스틴을 그려봤는데요. 맛있겠다. 내 눈엔 맛있게 보여. 난 지금 시바견이니까. 자부터 자 망고스틴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형태와 그리고 반이 잘린 형태와 그리고 이 껍질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잎사귀까지 그릴 수 있으면 잎사귀까지 그리는 게 좋겠죠? 망고스틴을 설명해야 되는데 너네들 이걸 보고 있지? 나도 너무 신기해. 우와! 어우! 자, 아무튼 자, 일단 망고스틴 같은 경우는 일단 가공할 수 있는 만큼 가공을 해주고 아무래도 자연물이기 때문에 붓자국을 남기면서 채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도 처음 그려보는 거지만 일단 망고스틴 알갱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갱이의 톤 차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을 너무 많이 칠하진 말고 하얀색보다는 그 주변을 눌러서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물이다 보니까 붉은색부터 푸른색부터 어두움까지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칠하셔도 되고 붉은색으로 칠하셔도 되고 뭐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개체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 완전체를 한번 보면 생각보다 그 잎에 달려있는 부분이 조금 볼륨감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채색을 하실 때 볼륨감 있게 채색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색연필을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껍데기 같은 경우는 그 알맹이가 나와 이게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볼륨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묘사를 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흰색 부분 같은 경우는 안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을 어둡게 눌러 주시고 사이사이 볼륨감을 살짝살짝씩 색연필로 잡아 주시면서 약간 그물망 같은 묘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물닦이를 이용해서 번들거리는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색연필로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역시 망고스틴 맛있어 보인다, 그치? 자, 무튼 그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찍어주시면서 엣지 같은 것들 잡아주시고 아무래도 자연물이니까 물방울이라든지 즙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묘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될것 같네요. 우와, 맛있어 보이는데요? 시바견이 봐서 그런가? 자부터 이렇게 해서 완성샷. 톤 차이는 확실하게 구별해 주시고요. 붓자국 남기면서 채색해 주시고 색연필 묘사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엔 또 누가 나타날까? 기대되지? 어우! 그만해.